유튜브의 캡틴 트위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헬멧 소개시켜드렸고 트위터 자전거, 로드 자전거 중에 썬더라는 모델에 라이벌 구동계가 달린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출시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편집이 많이 밀려가지고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그거 리뷰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지금 제가 선주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여기 제 뒤에 보시면 썬더 라이벌 달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선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48 사이즈 레드 색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50 사이즈 레드 색상입니다. 같은 색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는 여기 서울에 계신 분한테 갈 거고 하나는 저기 전라도 순천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지금 48 사이즈로 작은 거는 지금 조립만 되어 있는 상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사이즈 서울과 다른 요거는 지금 바로 타실 수 있게 다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지 요 썬더 라이벌 모델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잠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보시면 앞에 핸들은 지금 여기 이게 에어로 타입이라서 납작해서 속도계 거치대 달기가 나빠요. 이게 너무 납작한 타입에서 그래서 거치대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개조를 해서 제가 부착을 한 거고요. 이렇게 속도계 거치대까지 같이 지급을 해드리고 그 밑에 고프로나 전조등 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라이트 전조등하고 이게 달려져 있는 요 딸랑이 요거 로드용 딸랑입니다. 얘는 작고 조금이요. 소리도 조금 작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급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유통 케이지 이렇게 두 개 달 수 있으면 두 개 달아드리고요. 여기 물병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밴드 들어가 있고 물통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페달이 이제 기존 막페달이에요. 막페달을 알루미늄 페달로 바꿔드리고 체인스테이에 요 카바 체인스테이 카바 요거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체인이 떼려서 여기 도중한 자전거 프레임에 상처나고 이제 기름도 묻고 하니까 요 카바도 해드리고 이제 뒤쪽으로 나오면은 이거 안장 카본 안장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보도 가방 달아드리고 이 안에 보시면 펑크 패치도 다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 가방 뒤에 이렇게 구미등 빨간불하고 파란불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구미등 이것도 달아드립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순정 상태고 이런 식으로 다 꾸며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거치대는 일반적으로 다 그냥 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개조를 해야지 이런 각도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썬더 라이벌 구매 고객께는 이상과 같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꾸며서 자전거 드리니까 요즘에 로드 자전거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제작된 트위터에서 로드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라이벌 풀세트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상담도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며 가며 지나는 길에 자전거도 구경하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시간도 때우시고 보는 즐거움을 얻으시라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사랑합니다.